쿠팡에서 월 매출 1억을 하는 셀러들의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동크입니다. 저는 매달 블로그에 매출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은 4억 이상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부가세 인증까지 했으니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 한 매출 인증 글이 1억이었는데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벌써 1억 매출을 달성하신 분들이 10분이 넘은 기념으로 쿠팡에서 1억 매출을 하면 실제로 순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위탁 판매나 로켓 배송이 아닌 로켓 크로스를 기준으로 제작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광고 운영에서 1억 정도의 매출을 맞춰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광고 비용은 약 1,400만원, 광고 전환 매출은 6,800만원, 전체 매출은 1억 1,3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광고비를 약 1,4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광고비는 부가세 별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1.1을 곱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이는 전체 매출은 반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품율을 넉넉하게 10%라고 정하겠습니다. 1억의 매출이라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광고비는 약 1,54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각자 판매하는 물품마다 다르겠지만 원가를 25% 정도 잡겠습니다. 로켓 크로스 수수료는 약 30%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가와 수수료를 합쳐서 약 5,500만원과 광고비 1,540만원을 전체 매출에서 빼준다면 2,960만원 정도가 마진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부가세 약 10%를 뺀다고 하면 약 2,660만원 정도의 마진이 생깁니다. 로켓 크로스로 1억 정도는 직원 없이 혼자서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월세도 제외하겠습니다. 1인으로 2,500만원 이상의 마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달콤한 얘기는 잠깐만 미뤄두고요. 우선 로켓크로스의 현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1억 매출을 해서 약 2,660만원의 마진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면만 본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 원가 2,500만원을 사용해서 2,660만원의 마진을 벌었어요. 만약 1억원의 매출이 한 달 매출이라고 한다면 정산까지는 약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달에 판매할 물품들을 또 사입을 해야 됩니다. 저번 달에 1억을 해서 남은 마진 2,660만원에서 총 2,500만원의 물품을 다시 한번 사와야 다음 달에 또 1억원의 매출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면 물건이 오는데 2주 정도는 걸리고 쿠팡 창고에 넣는 건 일주일 정도 걸리고 물건이 팔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총 7주에서 8주 동안 물건이 다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또 한 달 정도 정산을 기다린다고 하면 거의 세 달이라는 시간 동안 돈이 묶이게 되고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판매할 재고를 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을 마련해야 유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 달에 1억 원씩 매출을 해서 20% 이상의 마진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산이 들어오기까지의 3개월 동안 물품 원가만 7,000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만 해서는 돈을 벌기 어려운 게 로켓크로스의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재고를 가까스로 품절시키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는 것이고 재고가 품절되지 않게끔 여유를 두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3,000만원씩, 5,000만원씩 버는 것 같아도 통장에 3,000만원, 5,000만원이 매달 쌓이는 구조는 절대 아니에요. 제 주위 대표님들과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쿠팡은 정산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쿠팡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폐업하면 그때부터 두 달 동안 돈을 번다고. 그만큼 쿠팡의 정산 시스템은 현금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자, 그럼 저는 왜 이 불편함들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로켓크로스를 하고 있을까요? 이 불편함들을 모두 감수하면서도 불편함 그 이상의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로켓크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CS부터 배송, 반품 등을 전부 다 쿠팡이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라 물건만 사입해서 넣어두면 되고 정산이 들어오기 전 재고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수천만 원이 없더라도 선정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른 자금 회전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에서 선정산을 받는다고 하면 수수료가 1%도 안 되기 때문에 천만 원이라고 해도 1%도 안 되는 10만 원만 내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고 선정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정산을 이용하는 순간부터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본금을 들고 시작하지 않는 다면 선정산은 어느 정도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켓크로스의 특성상 해야 될 일이 정말 없습니다. 저도 현재 로켓크로스를 하고 있지만 로켓크로스의 하루에 쓰는 시간이 30분 채 안 됩니다. 로켓크로스는 직원 없이 저 혼자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7월에만 로켓크로스 마진이 5천만 원 이상 발생했는데 하루에 30분 채 안 되는 시간밖에 쓰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효율이죠.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건 맞습니다. 로켓크로스를 시작한 초반에는 작은 돈으로 최대 효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빴지만 현재는 현금 흐름과 물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정말 쉽고 편하게 로켓크로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달음식점을 했을 때 창업비용이 5천만원이 넘었고 하루에 15시간 일하면서 한 달에 벌어가는 순수익은 1,000만원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벌었습니다.
나름 맛집 랭킹 1위에 괜찮은 가게였는데도 말이죠. 그때와 비교하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프라인 가게를 했을 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본다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노동을 줄이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로켓크로스는 정말 짧은 시간만 일을 하고 몇 배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시간 대비 효율은 오프라인 사업의 수십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주위 대표님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수익이나 매출을 쉽게 공유하곤 하는데요. 저와 친한 동료 대표님들 중에서 월 처음 못 버는 대표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본업은 당연하고요. 부업, 주부, 시작한 지 두세 달 된 초보분들도 월천 이상은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트북과 몸뚱아리 하나로요. 물론 저를 포함한 제 주위 대표님들이 쉽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작조차 안 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월천의 벽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단점들만 보고 걱정에 빠진다면 장점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영상 다 보셨다면 일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